자,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께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환경을 말하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될 수 없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큰 산은 이거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산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은 뭘 의미하죠?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문제를 말할 때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라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큰 산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정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인간의 의술로 치료받을 수 없는 어떤 질병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수렁과 웅덩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앞에는 큰 산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앞에는 큰 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남편의 외동, 다시는 안 그럴게 말하면서도 몇 달이 못 가서 또다시 습관적으로 외도하는 남편, 시부모의 핍박, 자녀의 가출, 끊어지지 않는 중독과 못된 습관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뭐예요? 이게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큰 산 앞에서 기죽지 말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산 앞에서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래서 첫 말씀이 뭐냐 그러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큰 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큰 산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는 큰 산도 평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앞에 큰 산을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만큼은 안 돼. 내 남편은 너무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안 돼. 내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야.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번 문제만큼은 안 될 거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때는 모르지만 지금 당면한 이 문제만큼은 내 힘으로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앞에 큰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막에 샘을 내시고 광야에 귀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평범할 때, 평탄할 때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우리 교육자들 평가할 때 있잖아요. 언제 평가하냐 그러면 들어왔을 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떠날 때의 뒷모습으로 평가합니다. 예.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때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 삶이 평탄하고 평범할 때는요, 내 자신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언제 드러나 그러냐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큰 산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숨으려고 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그 큰 산 앞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큰 산을 만났을 때 그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큰 산 앞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 숨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숨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치지 않았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였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인생의 나이 85세제. 인생의 나이 85세에 저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달라며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다녀기도의 첫날에 생각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도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전쟁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큰 산을 만났을 때 여러분, 뒷걸음질 치거나 도피하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 큰 산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던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 앞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없는 이 큰 산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외치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한 면은요,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소원과 야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마지막에는요 믿음의 함성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외치고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결코 넘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큰 산 앞에서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외쳐야 돼요. 예?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외쳐야 합니다. 자, 여기 평지가 되리라고 쓰인 말은요 평지는 평평한 들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외치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도 평평한 들판과 같은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넘을 수 없는 산도 넘을 수 있게 되고 정복할 수 없는 그것도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큰 산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는 고난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큰 산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넘을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큰 산이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되 문제를 외치지 말고 회답을 외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외치지 말고 회답을 외치라. 자,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것은 문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문제를 외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외치는 것은요 누구나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아파요. 난 외로워요. 나 죽고 싶어요. 난 아이 갖고 싶어요. 내 자녀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믿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문제를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답을 외치는 것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해답을 외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다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겨자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작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눈곱만큼 작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눈곱도 큰 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적인 표현이
눈꽃만큼 작다는 것은 작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로 겨자씨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과 겨자씨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산과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안에는 생명, 그 밑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큰 산이 겨자씨만한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죠? 우리의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외쳐야 됩니다. 믿음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뭘 외치라고요? 해답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때에 우리 앞에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외치라고 말했어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1차 포로로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그 백성들을 인솔했던 인솔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두 지도자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스룹바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외치려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외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외치는 내용이 우리의 어떤 번영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외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산아 김은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자녀의 이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큰 소리로 큰 산아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외칠 텐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 자, 우리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김은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김은호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김은호는 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김은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예, 어떤 분은 김은호 그런데 김은호는 일본어십니다. 예.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김은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자, 그럴 때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이요 이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에게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머리돌을 말합니다. 머리돌은 건물을 지을 때 짓는, 놓는 추춧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춧돌, 첫 돌을 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산이 평지가 돼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선포되자 곧바로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에스라 6장을 보게 되면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6년 곧 BC 516년 12월 3일에 성전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4년 만에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고 원수의 방해 공작이 최대의 온군이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저 페르시아 제국 땅에 서편을 다스리고 있던 서편 총독 다드네와 그 일당들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를 올린 이유는 뭐예요? 다시 성전 공사가 재건되니까 그 성전 공사가 다시 중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보니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건축 공사를 하길래 너희들이 없던 법적인 근거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느냐? 아니, 아닥사사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16년째 건축이 중단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재개했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미 선왕대에 허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폐하, 잘 살피셔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왕의 이엄을 세우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성전 건축을 막겠다는 의도예요. 성전 건축 명령을 다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왕의 이엄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다리오 왕은요 그 상소를 받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대단한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일어난 뭐 일도 아니고 이제 변방에 속해 있는 페르시아 지방의 성전 건축 문제인데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서편 총독의 사람에게 상소를 올리게 만들었고 그 상소를 받고 왕이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신하들에게, 야, 문서고를 열어가지고 왕의 통치 역사물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고를 열어서 정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 찾아봤어요. 근데 마침내 뭘 찾아낸 거예요? 그 문서고에서 선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 답신의 내용이 예스라 6장 6절부터 10절에 나와요.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이거예요. 주변의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성전공사를 막으려고 지금 했는데 지금 다리오 왕은 도리어 반대로 말하죠. 두 번째로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네? 세 번째로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끊임없이 지원하여 중단됨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아멘 안 하시죠? 예, 여러분 가정의 일이면 아멘 했을 텐데. 예.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라. 이제는 성전에 필요한 경비만이 아니고 거기서 드려지는 재물들을 끊임없이 공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주라. 예. 다섯 번째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요,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는 사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본 다리오 왕은요,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와 물품을 그들에게 지원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서편 총독에게. 그 상소를 올렸던 서편 총독, 성전 건축을 막아보려고 했던 그 서편 총독에게 성전 공사 막지 마라. 필요한 모든 경비 다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공급해 주라. 와, 그리고 이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은 죽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니, 역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아니,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문에 보게 되면 wh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은총을 grace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bless it, God bless it. 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앞에서 큰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라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앞에서 숨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